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오늘은 그림분 몇점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또 켰습니다. 자, 그림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1번. 우리 창 심으실 수 있고, 군생 심으실 수 있는, 아니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큰 친구 심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얼굴이 크려면 애들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죠?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5.5cm 내경입니다. 외경은 18.5cm고요. 자, 높이는 9cm가량 나옵니다. 제일 높은 부분 높이가 9cm인데, 9cm라 하더라도 이 다리가 굉장히 높지가 않거든요. 영뜰 화분이. 다리가 높지가 않아서, 다리가 높으면 무겁기만 하고, 솔직히 이 바람 통기성에는 높으나 낮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영뜰 화분은 이쪽에는 거의 유약이 안돼 있다고 봐요. 특히나 요런 친구들은 이쪽은 유약이 거의 안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기성이 다 돼요. 그래서 물빠짐만 정확하게 된다면 통기성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아주 통기성이 좋습니다. 자, 이 친구 높이가 9cm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내경은 15.5cm, 외경이 18.5cm 정도 되는 이 친구. 네, 이 친구 가격은 7만 원입니다. 네, 한땀한땀 목단을 아주 예쁘게 둘러서 목단을 그렸어요. 네. 그림 그리는데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림 그리기가 사실은 큰 그림 그리는 것보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 그릴 때는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이렇게 작은데 뭐 이렇게 비싸 하시겠지만 작은 게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고 비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는 1번, 7만 원.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요런 사양에 굉장히 예쁘죠? 여기 창 얹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사이즈도 딱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번입니다. 7만 원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친구는 딱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친구죠? 내경이 18.5. 아까 그 친구 외경이 얘는 내경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23.5cm까지도, 23cm까지 좀더 넘어가네요. 그냥 23cm라고 보겠습니다. 높이는 제일 높은 곳이 10.5에서 11cm까지도 나오는 이 친구. 여기 귀여운 나비하고 큐비까지 있어요. 자, 이 친구도 푸른 목단이 아주 삥 둘러가며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보시면 조금 카메라를 조금 조정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릴게요. 위에까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친구는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창 심으셔도 되고, 중간 사이즈, 중대형? 네. 완전히 큰뭐 30cm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중대형 사이즈 심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예쁘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네, 요기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러우시죠?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친구. 한땀한땀이 그림 뜨기가 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컬러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항공샷을 찍으신다고 딱 보면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찍어도 이쁘고, 이쪽으로 찍어도 이쁘고, 저쪽으로 찍어도 이쁩니다. 네. 내 다육이 자랑하실 때 인스타나 유튜브나 그런 곳에 내 다육이 자랑하실 때 한번 여기다 올려놓고 자랑해보세요. 너무 이쁜. 네, 이 친구.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은 아까 그 친구의 딱두배 14만 원입니다. 네, 14만 원. 딱그 친구의 두 배예요. 그 친구가 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가 여기가 요렇게 재니까 19cm까지도 볼수 있네요. 18. 뭐 2, 3cm, 18.67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입구가 18.5. 전체적인 외경이 23cm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외경이 23cm 나오는 이 친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민화에 나오는 그런 목단을 모티브로 해서 그려봤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 2번입니다. 14만 원이었습니다. 3번. 이 친구 언제 나오나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3번. 요거는 보시면은 요렇게, 네, 아주 귀엽고 예쁜 창문이 하나, 창가에
벽돌 그림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제가 이번에 신상 뽑은 건데 이 벽돌하고 이 꽃밭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 트임이. 네. 트임분 물레로 만들었고요. 물레 트임분에 이런 트임까지 전부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여기 약간 크랙이 간 것도 나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뒷부분도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굳이 뒷부분을 신경 써드리지 않고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서 아, 뒷부분을 좀 신경 써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키우잖아요. 저희 엄마도 이제 다육이 키우시면서 햇빛에 이제 노출되라고 자꾸 돌려놓으실 때가 있는데 뒷부분이 민둥민둥하면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뒷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네, 뒷부분 신경 쓴지 얼마 안된 친구. 저 너무 예쁘게 크랙이 잘 갔습니다. 사실은 이 크랙이 너무 잘 가서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해야 좀더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모양도 아주 예쁘고 컬러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 자, 이 친구 중요한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3번이고요. 자, 입구가 15cm 나오고요. 이배 부분이 사실 조금 넓어요. 그래서 한 20cm 좀안 되고 19cm 정도 나옵니다. 입구 15, 배 부분이 19cm 정도 나오니까 그 자리 생각해서 주문하시면 돼요. 여기가 19예요. 여기는 15지만. 그래서 15cm에 딱 맞추시면 요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15고 여기는 19. 그리고 높이는 총 높이 11cm 정도 되고요. 리톱스 같이 이렇게 뿌리가 긴 친구들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목대가 길거나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보다 더 다육이 잘 심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조금 낮다. 조금 낮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높은 화분이 아니에요. 자, 이 친구 가격은 58,000원입니다. 58,000원. 네, 58,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원래는 65,000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저렴하게 할인을 했습니다. 절충안을 했어요. 그래서 58,000원. 더 이상 세일이 없을 예정입니다. 58,000원에 딱 하나 있는 친구. 딱 하나 있어요.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예요. 네, 3번입니다. 58,000원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이 친구는 조금 작아요. 작아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친구. 입구가 13cm네요. 근데 배 부분 따지면 한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입구 13cm. 자, 높이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네. 보시면 앞부분 전면에 아주 커다란 창문이 있어요.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쁜 벽돌 무늬의 커다란 창문. 그리고 뒤쪽으로 보셔도 예쁜 화단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놓고 보셔도 뒤로 놓고 보셔도 너무 예뻐요. 사실은 이 트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놓고 보셔도 심심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네,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조리 놓고 보셔도 되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부분이 까맣기 때문에 그 다육이 올려놨을 때도 굉장히 여기가 심심하지 않고 다육이 색깔을 확 복돋아 줄수 있는, 이렇게 오히려 돋아 보이게 하는, 네,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 네. 이 친구는 4만 원이에요. 4만 원한 이유는 글쎄요. 가격이 항상 어려워요, 여러분. 사이즈가 일단 작죠?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도 웬만한 뭐한 12cm 정도 되는 원형 포트에 있는 친구는 충분히 심으실 수 있는데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저렴하게 드리려고 책정을 그렇게 했어요. 5만 원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뭐 5만 원에 배송비 빼고 뭐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4만 원에. 4만 원에 하시면 그래도 배송비가 있습니다. 네. 5만 원 드리는 것보다 4만 원 하시는 게그 가격이 그 가격인가? 네, 이 친구는 5만 원입니다. 네. 5번, 5만 원, 아니 4번.
4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배송비 무료고요. 네, 5만 원에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네, 5만 원에 배송비 무료인 친구. 굉장히 트임이 예쁘고 네, 사이즈가 작아도 깊습니다. 사이즈가 작아도 깊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물구멍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네, 통풍도 충분히 되면서 다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서 뿌리 세력이 어느 정도 길쭉한 아이들도 심으실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자, 여기다가는 뭐한 1, 2년생 돼서 목대가 아주 살짝 올라왔어도, 목대가 한 손가락 한두 마디 올라왔어도 충분히 네, 심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네, 주먹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손목까지 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 정도 심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4번 이 친구는 5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이 5번을 내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 가격을 과연 사이즈에 맞춰 가격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조금 저렴하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자, 5번 가격은 일단 사이즈 재고 말씀드릴게요. 자, 입구 부분 23cm 굉장히 대품이죠. 그리고 배 부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구 부분만 23cm로 재드리고, 내경은 21cm가 나옵니다. 네, 두껍지 않은 화분이에요. 물레로 만들었고요. 높이는 한 11cm가 미처 안 되지만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다리가 그렇게 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도 물구멍의 역할은 배수구멍하고 통기구멍의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통기구멍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화분 자체가 유약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트임 부분에만 살짝 유약이 발려 있어요. 그래서 유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화분 자체에서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 밑바닥 다리 부분 전혀 유약 없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셔도 아주 깨끗한, 정말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야, 이 친구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15만 원에, 네, 가격 15만 원에. 사이즈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뻐요. 제주도 그 돌섬을 제가 화산섬을 이렇게 유채꽃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좀 걱정돼요. 이 친구 놓으시면은 이 친구가 그 주인공이 될까 봐서 조금 걱정되는데, 여긴 아주 화려한 창 심으세요. 아니면 정말 가격 많이 나가는 군생 심으시던지 그렇게 하셔서요. 뒤에도 또 예쁘게 유채꽃밭, 뒷부분도 네, 궁뎅이도 신경 쓰는 영들이죠. 자, 요런 데도 전부 예뻐요. 그래서 요렇게 두셔도 사실은 너무 예뻐요. 자, 이쪽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두셔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도 두세요. 저는 좀 높은 곳에 올려두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그림이 전부 다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맨 밑에 내려놓지 마시고 선반 제일 높은 곳에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작품은 멀리서 보아야 더 멋있다고, 이 친구가 멀리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대품 필요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이고요. 네, 23cm에 높이 11cm, 15만 원입니다. 오늘 영뜰에 그림분 몇점 소개시켜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림분은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만, 이번 가마에 그림분 아니라 저렴이 분까지 같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림분이 몇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5월 초에 그림분이 또 대량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주 멋진 명판까지. 명판은 아니고 장식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장식 도판까지 아주 멋지게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앞으로 영뜰공방 마저 계속 예쁘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행복한 나날들 보내세요. 영뜰이었습니다. 안녕.